병신병자인데 술신병자라고 하는 거죠. 망원시장. 아, 존나 덥네. 여기는 홍가라운드니까. 우리 집이 저기 있어, 우리 집. 좋은 집 사네. 아, 아니야. 더 부자한 새끼 오잖아. 어디야, 빨리 와야지. 아니, 술 먹어야 할 거 아니야. 빨리 와. 아찔 온다. 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집. 아이씨, 배 아프다, 이씨. 왜 늦게 오는 거야, 이렇게? 건물주님 오셨다. 건물주라고 이렇게 느껴도 되네. 웨셉 여유 봐. 와, 웨셉. 너무 술을 안 먹었어 그동안. 술 먹기라 지도 끌린 새끼들아. 황금역 가자. 들어가 빨리. 여기 10년 된 맛집이니까. 다 맛있어? 다 맛있어. 네가 살 거니까 너한테 물어보고 시키려. 아닌지. 아니 건물주. 건물주가 됐잖아. 나 같은 놈이 메뉴 시키면 안 되겠지. 탕수육이나 시켜. 네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할게. 탕수육 주세요. 여기 탕수육이요. 이거 또 뭐 시켜? 뭐 시켜? 짜장면 세 개 있고. 짜장면 세 개랑 탕수육이요. 조상인가? 5층인데 그러니까 접대용 침대 하나 놓고 있잖아. 뭐 장식품 좀 놓고. 그러니까 내 침대랑 네. 내 장식품 갖다 놓으면 된다는 거야. 근데 내 방이네? 아니, 네 방 있잖아. 아니 나는 내 방 없어. 있잖아. 아니 우리 가족 방이지 내 방이 없어. 공간 대여 사업을 할 거야. 여자애들이 많겠지? 예쁘게 꾸며놓을 거니까. 내 방이니까. 네가 뭔데 신발 놈아. 내 허락을 받아야지. 와이퍼 질러버릴 거야. 신발 놈아. 새끼야. 아 진짜 술 오랜만에 먹네. 나도 존나 맛있어. 씨가 피부가 좋아졌구만. 술 먹어봐. 탕수육. 황금용 탕수육. 김치. 아 진짜 김치. 야 싹 리모델링 한 게 1년도 안 됐어. 다 새 거야. 아, 그러면 거기서 한강이 보여? 육세한 빌딩. 안 돼. 국회의사당이래? 안 돼. GOG 스튜디오로 해가지고. 아 그러면 나도 지분이 있는 거야? 일단 공간 대여 사업을 내놓을 거야 가지고. 네가 한 시간에 만 원씩 내면 돼. 그... 아니 나는 그냥 카드 잘 된다고. 네이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지. 아이씨. 야 결제를 하면은 그게 비밀번호다. 내가 결제를 해야 돼? 네 집 가려면? 그래야지 네가 비밀번호를 알지. 축배를 들리자. 그 좋은 생각이 있는데 내가 니네 집 가서 살고 네가 우리 집에서 우리 가족이랑 같이 살고. 아 이 씨발 새끼야. 미친놈. 개밀리네. 어떡하냐 이거. 난 관심 없어 이렇게. 망원동 사람이 아니라 그. 나는 어? 새끼야 합정역에 사는 사람이 될 거니까. 안 돼. 나는 여기랑 연결돼 있지롱. 돈이 많네. 존나 많이 나네. 야,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된 휴지 누가 다 가져갔어? 아, 진짜. 벌스건을 시켰어. 이래, 씨. 벌스건을 시켰어야 하는데. 그니까. 내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번에 이사할 때 너희 아빠가 부적이랑 풍수지리. 운수, 운수. 내가 전화를 했지, 아빠한테. 어느 날짜가 좋은지 말해. 나는 잘 몰라. 그러더라고. 신발이 좀 이제 없어지셨나 보네. 그러니까 이 그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랑은 되게 사이가 좋잖아.
그지. 어, 그러니까 전화를. 부모님이라 마찬가지. 어, 엄마 아빠한테 전화를 드려서 어. 아, 중성인의 복층 아 진짜 너무 좋다고. 어. 그럼 제가 네이버에서 그 렌트 예약을 할 거예요. 아 나도 복층 살고 싶다. 아 배불러. 아 진짜 맛있었다. 잘 먹었어. 고치 서사마 드시다. 그러네. 어? 나한테 얻어 먹으려고. 아주 상스러운. 단물 조각 계산. 자, 먹기만. 어유. 어유. 아유 진짜. 나쁜 새끼. 내가 어느 때인데. 담배 아니야 이거. 아들이 담배 좀 끊으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아빠도 끊고 싶은데. 끊을 수가 없다. 왜? 내 의지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라고. 내 친구 토모다치. 괜찮아. 남자가 뭐지? 제 옛날 결혼했을 때 진짜 쌌는데 5억이잖아 지금 5억인데 그때 여기가? 1억 8천이었으면 그때 매매였거든요. 근데 안 샀어요 제가. 왜? 병신이어가지고 못 사가지고. 잘됐다. 결국에 에이라이 새끼야. 빌라는 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샀어. 에이라이 새끼야. 병신 새끼. 에이. 거그러. 어차피 나는 합정동 사람이니까. 야 이거 이까지 새끼. 단골집으로 가자. 단골집으로 갈까? 있네 사장님. 아, 네가 사야지. 안녕하세요. 어, 야, 시원하다. 어. 저기 아니면 뭐, 제가 제일 시원해. 네, 여기 엄청 시원해. 빨리 마셔야지, 뭘. 안주가 없는데? 아이, 무슨 먹고 시작해. 가짜네, 이거. 어우, 맛있겠다. 척셔. 건더기 먹어. 우와. 아니, 이런 거 하지 말고. 이 술이나 먹어. 아니 나는 네가 이걸 다 안 먹을 거잖아. 내가 그 연예인 하고 싶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살 뺐잖아. 그때 이후로는 내가 많이 못 먹어. 네가 연예인 하고 싶었다고? 연예인이잖아. 뭐라고? 나 연예인이잖아. 한류스타잖아. 여기가 옛날에 우리 연습생 때 어 여기서 오리고기 먹었어. 다 사장님 거잖아. 아 진짜? 나 그저께 스나이퍼 봤어. 에? 진짜? 손에다가 와인 하나하고 잔 하나 해가지고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상가로 들어가더라고. 루치야 길어. 어우 쉣. 깡깡해. 어우 아우 섹시. 원투 원투 원투. 여기에 피어? 원투 원투. 아꿈하다 아꿈. 야 물 싸지 먹으래. 싸지 먹으래. 아니 싸지 시계. 격투기. 유에프씨. 아유. 오, 우레시. 존나 맛있네. 술 땡기네. 아, 안 돼, 그만. 아, 살려줘. 아이씨. 아, 김치 존나 맛있네, 이거. 너 김치 뭐라고 해야 돼? 영어로 뭔지 알아? 뭐야? 김치. 일본어를. 김치. 김치. 이빨이 더 노래진 것 같은데. 김치. 이쁜 여자가 화장을 안 한 게 더 이쁘죠. 맛있는 데는 이제 결혼에 들어가면 맛이 없어졌거든. 이건 다 있어.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 진짜 맛있어. 에이, 맛을 봐봐요. 아우 예뻐. 뭐야 이거 파래. 어? 이거 이따가 화장 묶어 구울려고 올려놓은 건데. 아 오이씨. 어? 고급져. 맛있어. 토살. 존나 먹었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맛있는데 뭘 씨. 네가 만드냐? 네가 만들었건데? 네가... 이 사장님이. 네가 만든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 어? 다 같은 거야. 이렇게 취했네. 서울이란 곳을 내가 모르고 살았어. 정읍 살아가지고. 너는 정읍에서도 나보다 더 촌에 살던 놈이잖아. 야, 나는 네? 꿈이 있었어. 잠깐만, 그러면 너 꿈을 이뤘네? 좋겠다. 유준상이니까, 씨. 국민은행에서, 씨. 안 돼. 해야지, 씨. 망원동
30평 넘는 집에서 이렇게 내가 아 성공했네. 혼짝 걸어가지고 이렇게 잘 살 수 있다. 이게 성공이지. 이거를 어유. 오. 술을 먹으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일을 해. 아. 그러면 또 오면 또 술을 먹고 자. 그러면 또 다음에 아. 아침에 일어나면 비몽사몽 또 회사를 가. 그러면 또 일을 해. 그러면 또 집에 오면 또 비몽사몽 술을 먹어. 그러던 사이에 애들이 다 커 있는 거지. 애들이 다 컸어. 10살 애들이 아빠 아빠 하고 한글도 배우고 한글도 배우고 이제 내가 한글을 배우는 과정은 모르는 거 아니야? 모르지 내가 10년 동안 술을 먹고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교육부도 많이 줄여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한 3명만 나가지. 어우 돈 잘 버네. 나는 50만원 정도다. 아 건물주인데 뭐 놀란 표정 지으는 아 가봐야지. 한강으로 가자. 피자를 파는 데가 있어. 뭐 거기. 야. 야. 안 취했네. 나 안 취하지. 우와. 맨날 취했잖아. 나? 응. 난 댄스 머신인데 뭘 취해 임마. 댄스 머신인데. 어? 커피 연준. 하나도 올드하지 않지? 아닌데. 너무 조금 집이 없는데. 집이 없는데. 이 개새끼야. 이 개새끼. 이발 놈이 이 새끼. 아이씨. 한 잔 더 해야지. 3차 가야지. 야배. 이 새끼 좋네. 야바이. 한강으로 가자, 한강. 진짜? 빨리 가. 진짜. 이빨이 오늘따라 더. 집에 가고 싶은데. 뭘 집에 간다고. 왜 안 가야 하는 거지? 아니 지금 술이 하나도 안 취했는데 왜 집에 간다는 거지? 아 난 취했어. 아, 취했냐? 아 취했다. 한 잔 더 해야지. 나 겁쟁이. 이걸 이렇게 뜨. 아, 소주 안 팔 것 같아. 소주 팔어. 아 안 팔 것 같아. 나 집에 갈 것 같아. 이 겁쟁이 새끼 계속 약간 소리 할래? 개새끼야! 이쪽에서 이쪽으로 지나가. 어? 어디로?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어. 내가 말하는 것은 지금 아, 내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아 분위기 좋네. 아 자전거, 아 자전거. 아, 집에 갈 거야. 안 돼. 안 돼. 맨날 여자애들 페스티벌만 가더니 그냥 아 지금 머리도 존나 이쁘네. 아가씨 같네. 좋은 재료로 할 거면 여기로 오고 아우 이쁘네. 아니면 말고 이 새끼는 활동을 존나 하고. 그러니까 그 옆에가 그거를 건물주님. 아 건물주가 아니라 그냥 한 번씩 싸고 어떻게 탔지? 언제 이렇게 돌고 온 거야. 야 유준성이니까 해. 비밀 레시피가 있어. 그럼 빨리 사와 빨리. 16,400원. 보여줘. 제로랑 어. 하이트 제로. 하이트 제로? 진짜 먹어봐야 돼. 한번 먹어볼게 내가. 어때? 내 특급 레시피. 내가 집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때. 맛있어 이씨 존나 잘했는데. 건물주님 안전하십시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건물주 새끼. 아이씨 무시하겠네. 존나 부럽네. 어우 돼지. 어우 맛있겠지. 오우 맛있겠지. 암냠냠. 와 집들이 언제? 11월 말에 할 건데 내가 너네들이 먹고 싶은 술은 내가 집에 나. 있던 술을 그냥 하는 거고 안주를 우리가 다 사오라는 거잖아 지금. 다 있어, 진짜 다 있어. 진짜 형이네. 근데 그 술을 네가 산 거야? 네가 산 게 아니잖아. 내가 되게 좋은 사람이라서 협찬을 많이 해줘. 그러니까 공짜로 받은 거잖아. 그리고 안주를 우리한테 사라는 거는 어 그렇지. 김씨지.
아이씨. 두루마리 유진아 사가야지. 맛있겠다. 아이씨. 아, 배불러. 아, 배불러. 뭐야, 이거? 야, 실패네. 씨, 남자가. 야, 가지마. 까이씨, 까. 이거, 다시? 한번 보여줘. 아이 표정이 아 존나 취하네. 취한다고 이거 먹고? 잘생겼네? 어 뭐야? 아유씨 준성이가 더 센 거 같은데? 아니야 난 더 멋이 있어. 난 전비로 이렇게 더 먹을 수 있다니. 어 뭐야. 집들이 그럼 선물 필요 없어? 원래 로봇 청소기를 사려고. 에? 그건 사줘야지. 우리 집에도 로봇 청소기 없어가지고 먹어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야 새끼야 니가 써라 새끼야. 사줄 건데 반땅? 야 이 얼굴이 거짓말 얼굴이잖아. 반땅? 그러니까 만일에 못 사준다면 만일에 못 사주는 게 아니고 안 사주려고 사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아이씨 18,000원짜리? 뭘 주시오? 많아. 뭐? 야 사주지 마시. 에이씨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와인 먹고 뷰가 지리고 뷰가 씨. 자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이해는 하는데 나는 오늘 집에 가서 소주 먹을 거야. 나. 아이씨. 아.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 어 뭐야 씨발. 이 얼굴이 씨발 안 빨간데? 어 나 약 먹고 왔으니까 약을 아, 먹고 왔지. 가족. 아 싫어. 아 싫어. 어디 가는 겨? 집에 가. 집에 갈 것 같아. 술취했어 이거 먹고? 소주 열 병 먹었더니. 어이 뜨거. 집에 가. 메로나 하나 먹어야 할 것 같아. 메로나 없니? 건물주가 아쉽겠다. 복수한다. 야, 왜 제로를 처먹었어? 다이어트를 해야지. 병신. 야 다이어트를 해야지. 살을 쪄야지. 살 찌면 안 되지.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어 이제 술을 진짜 못 먹겠다. 네가 먹자매. 용기를 내면 더 먹을 수 있어. 한번 용기를 한번 내볼까? 용기 내야지. 이 팥밥. 재미가 하나도 없네. 재미가 하나도 없어.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아 오늘 좀 많이 먹었었는데 오늘 여기서 안녕. 맛있다. 오늘 끝났다 생각했는데 술을 몇 번을 처먹어. 씨발. 아우 씨발 진짜. 아 다리 꼬이네. 다리 꼬이네. 씨발. 존나 취했네 씨. 내일 출근해야지. 씨발. 딴 안 하지. 어디 갔어?